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반복되던 전력난, 올 겨울에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또 산업체의 강제절전과 난방온도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전력이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진 지난 여름, 산업계의 강제절전과 냉방온도 제한 등온 국민의 절전 노력으로 간신히 전력 위기를 넘겼습니다. 올겨울에는 이 같은 전력난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겨울 내내 예비 전력 4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력 소비가 최고에 달하는 시기는 1월 넷째 주. 최대 전력 수요는 8,050만 킬로와트로 예상돼 지난 겨울보다 200만 킬로와트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지한 원전 3기의 재가동을 전제로 이 기간 예비 전력은 500만 킬로와트를 넘어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이 지난 겨울보다는 높고 전기요금도 올라 올겨울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거의 55%를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기업들도 이번에 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력을 이상적으로 쓸 것이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공급 전력도 지난 겨울보다 550만 킬로와트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 대정전 이후 처음으로 전력난에서 벗어나는 올겨울. 정부는 산업체 강제절전이나 대형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상 한파나 갑작스런 발전기 고장 등의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상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